예, 2023년 1월 4일입니다. 테슬라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요걸 제가 전망이 좀 밝지 않다고 사실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한 3년 전에 3년쯤 전에 예, 테슬라 주가가 두 배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가가 두 배, 조만간 두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4배로 올랐더라고요. 4배 올랐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제가 3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두배 오를 거라고 했을 때 비해서 지금 현재 4배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또, 몇달 전인가요? 한 작년 9월인가 10월경에 그런 얘기 있었죠. 테슬라 주가가, 작년? 아마 10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조만간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연찮게 주가 현황을 보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중국 전기차의 약진. 워낙 약진 잘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베이징 汽车 있고, 샹하이 汽车, 다음에 지린 汽车, 지린 자동차, BYD, 화웨이, 심지어 화웨이까지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참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다음에 들어서 중국 화웨이의 아바타라고 하는 자동차 한번 아바타 AVATR이에요 TR 요렇게 금식을 하면은 아마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화웨이 요게 이 차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세련됐고 성능도 말할 것 없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독일산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절반이잖아요. 전기차는 이미 중국 전기차 기술이 거의 세계를 선도한다고 할 정도로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FSD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원천적으로 상용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이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세 차례인가 올렸더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테슬라는 많은 전기 자동차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군계 테슬라는 결국 군계 일학이 아니라 군계 일학이 아니라 이 아니죠 아니라 그냥 군계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1월 4일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밝지 않아요. 밝지 않은 이유는 이두 가지. 예.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왜 되게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자율주행은 상용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컴퓨터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말할 제 자신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페이스북, 뭐 요런 IT 기업들. 얘네들도 올해 아마 상당히 하락할 상당한 하락 될 거라고 봐요. 상당한 하락. 왜 그러냐니까 일단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 러시아. 이세 나라만 하더라도 인구가 벌써 30억 정도 되잖아요. 이 30억 인구가 앞으로 미국 IT 기업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IT 기업을 배척이라 그랬나? 배척?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 작년에 워낙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BRI 참여하는 150개 국가. 국가 인구가 60억이잖아요. 60억인데 60억 인구가 다 미국 IT 기업을 배척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이 IT 기업, 자국이 IT 기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구로 전쟁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60억 인구가 앞으로 배척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 있고, 뭐, 틀린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화,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달러 순으로 기축통화에서 빠져나간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4대 기축통화죠. 4대 기축통화. 아닌데. 4대 기축이란 말이 참, 이건 누가 갖다 붙인 거지? 일본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기축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국제 결제통화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역시 엔화는 작년 4월 달에 빠져나갔죠. 그리고 유로화는 6월 달에 나갔고, 구체적으로 파운드화는 한 8월경에 나갔죠. 늦게. 순수도 제가 이 순수로 나갈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기축통화 남아있는 건 달러밖에 없습니다. 달러만 기축통화로 쓰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 달러 가치가 상승했는데,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이것도 올해 중으로 끝날 겁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달러 역시도 하락. 달러도 하락할 겁니다. 기축통화는 결국 모든 기축통화는 다 빠져나가면 누가 그럼 국제간의 결제통화를 할 것인가? 그건 CBDC 가는 거죠. 센트럴 뱅커 디지털 크런시. 얘가 앞으로 기축통화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대체할 거라고. 요거 작년 초에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말 놓은 김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전쟁이 터지기 전에 작년에 2월 달에 한 말이에요. 2월 달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돈바스 지역, 우크라인 전쟁 지도를 보면은 이미지, 최근 지도를 보면은 이게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어디 갔나요? 돈바스. 여기죠. 여기에 38선이 꺼질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까만산. 전쟁은 여기서 38선이 꺼지는 걸로 결정이 끝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38선이 끝날 지점이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전멸하고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하얀 부분 보이죠? 이 하얀 부분을 러시아가 마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 50만 명이 전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한 50만 명 인명 손실이 우크라이나가 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 러시아가 이렇게 약진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도 제가 작년 3월인가 4월 달인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그렇게 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전쟁에 웃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만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 지역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건 전쟁 터지기 전부터 이미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요 까만 선 딱 그대로 지금 라인이 꺼지게 되고, 이 라인이 꺼질 때쯤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전사자만 현재 전사자만 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전사자가 20만. 와, 20만 명 전사. 이 상상이 되나요? 러시아군이 4만에서 5만 사이가 될 거고, 지금 현재 교환비가 8대 1이에요. 8대 1 교환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8명이 전사를 할 때 러시아군은 한 명만 지금 죽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환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자가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50만 명 정도가 전투 불능한, 죽거나 연구장애를 안게 된 상황이죠. 현재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사자 수준이 50만, 그리고 연구장애가 100만. 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정말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쟁 터지기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구조적이에요, 구조적. 스트럭처럴 패스라고 해요. 스트럭처럴 패스. 그렇게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딱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터지기 전에 이미 누가 전쟁의 승부는 보통 전쟁이 터지기 전에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 결과도 결정이 납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죠. 제가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요렇게 산발선이 딱 꺼진다는 것.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 말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산발선이 꺼질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터지기 전에.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뭐 우연히 맞춘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연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생각난 김에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난 김에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근데 우리나라의 장래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리고 녹화하고 있는 거 지금 강좌 녹화하고 있는 것도 간단하게 한마디 정리를 할게요. 지금 디자이닝 엘릭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요거 녹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지었어요. 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ABC 신도시죠. ABC 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글로벌 교육 인프라. 토대, 기술적 토대는 거의 마련을 발판은 짰어요. 이미 코드까지 이미 거기에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 글로벌 교육 인프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크게 교재가 필요하고, 두 번째 강의 영상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학사 행정 학습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죠? 그랬는데 시스템 부분은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스템 중에 지금 빠진 부분이 DB하고 웹 UI 부분이 빠졌는데, 요거는 뭐 하루만 작업하면 돼요. 아마 다음 달에 작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도 다 준비를 했어요. 교재는 일단 중등 과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죠. 중1부터 고3까지. 고3까지 6년이죠. 고3까지 6년에 수학, 물리, 과학, 생물. 이렇게 네 과목의 교재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CC라 그러죠. 라이센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교재. 교재를 쭉 제가 봤는데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정말 좋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저는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참 못했어요. 근데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나 보다. 이공계를 갔습니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학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고교용 수학책 중고교용 수학책을 보고 내가 수학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학책과 수학교사들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못한 것이 아니라 수학책과 수학교사. 한국의 수학교가 쓰죠. 한국 수학 교육 정책. 이게 저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하고는 전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저하고 비슷한 경우에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유시민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이때 계량 경제학을 공부를 했더랬어요. Quantitative Econom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량 경제학을 하려면 수학을 아주 깊이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학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서울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고 그전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였나요? 에서 공부하고 늘 반에서 1등 했는데 자기가 전혀 수학을 한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아마 40대였을 겁니다. 40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비로소 수학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저도 저는 제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을 보니까 오픈소스인 미국의 SAT 시험이죠. SAT. 한국의 수능 대입 검정 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시험인데 요 교재들을 쭉 살펴보면서 야, 수학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수학을 못한 게 아니라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수학 교사들이 교육 방식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리, 화학,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녹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중학교 2년 차까지 강의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 한 3년쯤 녹화하면 되는데 시간을 낼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 있는 과목들을 좀 녹화를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교재는 준비되었고 시스템도 이제 골격 잡았고 이제 강의만 있으면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스터링 엘릭스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링 엘릭스. 요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요거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금토일 해서 이번 주에 마감할 거예요. 이번 주 마감하는데 요거 마감하면은
스트리밍 서버를 구성합니다. ABC 신도시죠. ABC 신도시, 신도시의 스트리밍 서버 시스템. 근데 얘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합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책의 소스 코드까지 같이 작성하고 있어요, 현재.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빠른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해서, 간만에, 지난 한 달간 계속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상들을 쭉 올라왔었죠. 좀 오늘은 좀 한담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